안녕하세요. 군 관련 모든 콘텐츠를 리뷰하는 정훈장교 예비역 안대위입니다. 시즌1에 대박을 냈던 강철부대, 하지만 시즌2에 들어오면서 좀처럼 시청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비역 정훈장교인 제가 강철부대2를 보며 군필자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찾아내 리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제의 파트를 보여드릴 테니 어떤 점이 눈에 들어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0기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예비역 간부들은 민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군 출신인 상대방이 선배인지 후배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비역의 신분이어도 상대방이 선배이면 깍듯하게 해야 할 것 같고 후배면 몸과 마음이 편해지죠. 또한 선배면 단아까, 후배면 요자를 쓰는 군대 말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준 중사는 처음에 경례를 깍듯이 하며 210기입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아직 상대방이 선후배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깍듯이 대하죠. 그리고 이어진 장면에서 오상영 중사가 212기라고 하자 후배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짧은 순간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급격히 표정과 자세가 편해지며 마음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아까가 아닌 요자를 편하게 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대화를 편하게 주도하는 전형적인 군 선배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상영 중사의 모습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예비역 부사관과 장교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후에 장교 출신인 김황중 중위가 들어옵니다. 역시나 그의 계급장을 빠르게 스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용준 중사와 오상영 중사는 아까와는 달리 기수를 언급하지 않고 바로 요자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역 시절 중사급 부사관들은 중소위 정도에겐 편하게 요자를 쓰죠. 반대로 중소위 대부분은 짬 있는 중사급에게 단아까와 요자를 섞어서 씁니다. 중위 전역하신...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목소리가 엄청 지휘관의 목소리시네요. 어떤가요? 이제 디테일한 장면이 좀 보이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대위, 이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럼 707 역시 보겠습니다. 이정원 중사, 이주용 중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요. 200기입니다. 이어서 225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 짬이죠. 이정원 중사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엄청 불편해 보이죠. 200기 선배가 먼저 말을 걸자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편한 말투, 처음 보는 사이지만 기수 하나로 선후배가 딱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구성의 중사도 일단 선임인 이주용 중사에게 좀 더 신경 쓰고, 심지어 이정원 중사는 그 와중에 막내의 필수 능력인 사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발걸음을 하는 걸 확인하고 선배들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우리 구성의 중사는 기본적으로 선임들에게 잘하는 인원이었던 게 느껴집니다. 이 짧은 순간에 밉지 않은 선배 띄우기 스킬을 시전하며 본인의 포지션을 잘 잡는 게 보이죠. 역시 짬은 괜히 먹는 게 아니야. 자, 간부들은 이렇게 소속 부대가 달라도 임관 기수가 명확히 나뉘기 때문에 사회에서 군 출신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병사들만 모인 SZ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분위기 좋은데요. 심지어 각자 육해공 다 나뉘다 보니까 분위기가 한층 더 밝고 유연합니다. 타 특수전 부대 간부들에 비해 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훈련을 받은 병사 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팀원 서로를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상하 관계가 없다 보니 빠르게 친화력이 생겨 팀워크가 생긴 것이 그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 말이죠. 임무 수행함에 있어서 팀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얼마나 빠르게 잘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철부대2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시즌2만의 재미를 선사하며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강철 부대 시즌 2.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